이상아, 미나 졸업 축하해. 올해 이제 청년이 됐고 또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이랑 민이 인생을 꼭 함께 하시니까 믿고 청년 활동도 잘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이삭이하고 민이 되길 바래. 그리고 미나 취업도 축하해. 사랑해. 동민아, 동희야, 석준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 청년부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정말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청년들이 되기 바래. 화이팅! 할렐루야! 윤미야, 나영아, 성민아, 정우야, 고은아, 현수야, 파워에서 6년 동안 보낸 시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참된 예배자가 되고 청년부 가서도 계속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발전돼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한다. 사랑해. 서영아, 6년 동안 너가 있어서 많이 힘이 되었다. 선생님이 좀 더 챙겨주지 못해 많이 아쉽고 보이지 않게 후배들에게도 너가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많이 힘이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떠나네. 서영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기도할게. 서영아, 청년부에 가서도 좋은 소식 주고받고 지내자. 서영아, 사랑해. 혜진이, 하은이 안녕. 이게 비대면 시간이 오래 자꾸 지속이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전하게 됐어. 우리 하은이, 혜진이 짧지 않은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중고등부 시절을 선생님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하은이, 혜진이 졸업 축하하고 드디어 이제 20살로서 청년으로서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정말로 축복한다.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아주 많은데 그냥 하나만 하자면, 너희들이 청년이 되면 더 많은 경험,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일들 앞에 서게 될 거야. 때로는 너희들이 예배자로 잘 서 있던, 예배를 좀 소홀히 하던,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갈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꼭 명심해 주길 바라는 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잊지 말고 꼭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를 바래. 너희들이 하나님 편이기만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들을 지지하고 응원하시면서 너희들의 길을 형통케 열어주실 거야.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늘 잘 서나간다는 소식 들려주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교회에서 만날 때 막 선생님 그러면서 와서 안아줘. 선생님도 그런 걸 기대하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거야. 늘 선생님을 많이 이해해주고 또 지지해줘서 정말로 고맙고, 너희들 언제나 응원하고 또 기도로 또 너희들을 축복하고 사랑한다. 교회에서 또 봐. 고3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워에 홍은주 부장 집사님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6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정말 감사가 있었고 행복했어요.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이 특별하고 소중한지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졸업을 축하하고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꿈을 담은 그런 정말 좋은 그릇으로 또 때마다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파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